안녕하세요.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운동화가 더러운데 신을 게 오늘 이거밖에 없는데? 라고 할 때 급하게 물론 세탁을 하면 좋지만 임시 방편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보시다시피 운동화의 미드솔 부분이라고 하죠? 부분이 많이 더럽습니다. 이 부분만 닦고 나가도요 훨씬 더 깨끗해 보여요. 그런데 이 미드솔의 오염은 여관에서 닦이지 않습니다. 이게 물티슈로 닦아도요 잘 안 지워지고 심지어 세탁할 때 세제로 닦아도 잘 안 닦이는 부분이에요. 세탁소에서는 이걸 닦는 그 제품들이 좀 따로 있거든요. 근데 집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는 WD-40을 사용했었는데 WD-40도 없다 그러면은 집에서 스프레이 살충제 그거를 한번 사용해보세요. 자,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한번 뿌리기만 했는데 이거 보세요. 깨끗해진 거 보세요. 와, 대박이다. 좀 더 좀 뿌려보겠습니다. 자, 급한 대로 이렇게 쓱 뿌리고 닦아주기만 했는데 어때요? 그런 대로 깨끗한 느낌, 세탁한 거 같은 약간 눈속임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? 냄새나는 신발 안쪽에도 이렇게 쓱 뿌려주면은요 발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손소독제입니다. 이거 손소독제 얼룩 제거하는데 제가 주로 좀 많이 썼었는데 휘발성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왠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. 약간 이거는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드라마틱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쉐이빙 크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요즘에 또 해외 영상 보면 이 쉐이빙 크림 사용해서 여기저기 또 만병통치약까지 쓰는데 과연 운동화에는 효과가 있을지. 이거는 거품도 닦아야 되고 더 번거로워졌어요.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. 다음엔 마지막으로 스프레이 파스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오, 생각보다 그것도 괜찮은데요. 또 이 스프레이 파스는 신발 속에다 뿌려주면은요 쫙 하는 느낌이 발가락도 좀 더 상쾌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주로 이런 스프레이로 된 제품을 뿌리니까 운동화의 미드솔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세탁을 하는 게 더 좋겠지만 급할 땐 스프레이 살충제와 파스를 활용해보세요. 출발!